이 아저씨 때문이었으면 좋겠어. 심장에도 신경이 있고 기억세포가 있대. 근데 우리 사형사 아저씨 나이가 42이야. 이런 감정을 느꼈을 리가 없잖아. 설레는데 여기가 깨져나가는 것 같이 설레요. 대체 뭐로 설명될 수 있는 거야 이건. 이 심장의 기억은 뭔데? 이건 VR처럼 가짜가 아니야. 여기가 너무 아파. 어쩔 땐 숨도 못 쉬겠어. 그 사람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지? 물속에서 내 손 잡던 그 사람 손이 지금도 느껴져. 너무 괴로워서 심장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. 심장이 멈출 사람이 당신이면 안 되죠. 그 사람 더 보지 마요. 안 보면 되잖아요. 그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요. 사람은 변해요. 왜 변하는 존재를 사랑하죠? 넌 안 변해? 안 변해요. 안 변한다고? 안 변해요. 너도 사람이잖아. 넌 사람 아니야? 난 내가 선택한 사람만 사랑하니까. 가끔 슬퍼 보인 너의 모습은 난 사람이 아니니까. 그냥 모른 척. 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. 이기면 돼. 네 안에 있는 괴물하고 싸워. 이기게 해줄게. 내가 내게 올 수 없는 널 알면서 그 사람만 사라지면 돼. 달 수 없는 말 혼자 자꾸 되뇌어져 돌아서는 사랑에 지쳐가도 난 괜찮다고 아파도 이별은 아니 아니겠지?